역대 포켓몬스터 메인게임들 중에서 가성비가 가장 좋은 시리즈는 무엇인지 베스트5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즈에 따라 사용된 콘솔이나 당시 물가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게임의 금전적 가치를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모든 시리즈가 같은 금액의 가치를 갖는다고 가정한다면 가성비가 높은 게임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재미있게 엔딩까지 즐길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대 포켓몬스터 게임 시리즈 중 기본 엔딩까지 걸리는 시간이 가장 긴 것은 무엇일까요? 참고로 8세대 메인 시리즈인 포켓몬스터 소드실드는 플레이타임이 25.5시간으로 10위 안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기본 엔딩을 보는데 걸리는 시간을 기준으로 한 플레이 시간이 긴 포켓몬스터 시리즈 베스트5. 5위는 포켓몬스터 블랙2 앤 화이트2입니다. 2012년 6월 닌텐도 DS로 출시된 이 게임은 메인 스토리를 완료하는 데 34.5시간이 소요되며 부가적인 스토리까지 클리어하는 데는 64.5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게임에 등장하는 포켓몬 300마리를 모두 잡아서 도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보통 190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4위는 35시간의 평균 플레이타임을 가지고 있는 포켓몬스터 PT 기라티나가 차지했습니다. 포켓몬스터 DP 디아루가 펄기아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2008년에 출시된 시리즈입니다. 추가 스토리까지 모두 클리어하기 위해서는 기본 클리어보다 2배로 긴 70.5시간이 필요하고요. 도감 완성에 걸리는 시간은 237시간이라고 하네요. 3위는 4위와 같은 35시간의 플레이타임을 가지고 있지만 추가 스토리 클리어까지 계산하면 6시간이 더 긴 포켓몬스터 루비 사파이어가 차지했습니다. 겜보이 어드밴스로 출시가 된 이 게임은 3세대 포켓몬들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시리즈이며 더블 배틀 시스템이 최초로 도입된 것으로도 유명하죠. 모든 포켓몬을 잡고 도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평균 202시간이 소모된다고 합니다. 2위는 1999년에 발매되었던 포켓몬스터 금, 은 시리즈의 리메이크 작품인 포켓몬스터 하트 골드 소울 실버입니다. 원작인 금, 은 버전은 기본 플레이타임이 30시간이었는데 성공적인 리메이크로 인해 7.5시간이 늘어나서 37.5시간 정도를 플레이해야 엔딩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스토리를 클리어하는 데는 73시간이 필요하고 도감 완성에 필요한 시간은 219시간이었습니다. 가장 오랜 시간 즐길 수 있는 포켓몬스터 메인 시리즈 베스트5에서 1위를 차지한 게임은 바로 2006년 닌텐도 DS로 출시된 포켓몬스터 DP 디아루가 펄기아입니다. 사천왕을 물리치고 대망의 챔피언인 난청까지 격파하는데 평균적으로 걸리는 시간은 무려 40.5시간입니다. 플레이타임이 긴 것은 난이도가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역대급으로 느린 배틀 진행 속도도 한몫한 것 같습니다. 추가 스토리까지 완벽하게 클리어하기 위해서는 93시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며 도감 완성을 위해 모든 포켓몬을 잡는 것에는 총 260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게임의 리메이크 작품인 부다샤펄은 짧아진 주인공의 다리 길이만큼 플레이 시간도 줄어들어서 평균 26.5시간의 플레이 시간을 갖게 되었죠. 메인 시리즈 중에서 플레이 타임이 가장 짧은 게임은 포켓몬스터 렛츠고 피카츄 렛츠고 EV가 25시간으로 최하위를 기록하였습니다. 과연 올해 출시된 포켓몬스터 스칼렛 바이올렛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즐겁게 해줄지 기대가 되는군요.